네, 4월 27일에 있었던 전북 의료기술지 공중보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시험 문제였고요. 출제 빈도 분포인데 보시면은 뭐늘 그렇지만 파트 1에서 파트 4, 파트 5 정도까지의 빈도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파트들도 등한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같이 봐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보건 사업이 시행된 시기 우리 기출 문제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했었고 이론에서도 다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보건 사업은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위생국이 설치가 되면서 최초의 공중보건 사업이 시행이 됐다라고 강조했던 것 1894년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최초의 공중보건 사업이 시행된 시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내분비계 교란물질과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 연결이 바르게 연결된 건 묻고 있는데 아, 이런 것까지 근데 최근에 여러분 내분비계 교란물질 뭔가 중요하게 이슈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음료수 캔에는 주로 비스페놀 A 안에 코팅제에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음료수 캔이나 뭐 플라스틱 용기나 또는 뭐 수도관 안에 코팅제 이런 주로 코팅제로 사용되는 거 비스페놀 A고 플라스틱 용기 접착제나 뭐 의약품, 페인트 이런 데도 코팅제, 또 건축용품, 합성제제 같은 거에 프탈레이트 있고요. 합성제제 대표적인 알킬페놀 여기 들어있고요. 컵라면 용기 하면은 스티렌 타이머, 트리머 같은 것들, 폐건전지에는 순, 화장품, 식품 첨가물에는 파라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에 있는 합성세제 알킬페놀밖에 없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방사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질병 연결 옳지 않은 것은인데, 적외선 백내장, 자외선 피부궤양, 대표적, 적외선 하면 백내장, 초자궁 백내장 같은 거 대표적인 문제였고요. 자외선에 표적 장기라고 하면은 눈과 피부였어요. 그래서 흔히 피부암을 얘기하지만 뭐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궤양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극저주파 소화백혈병 이거 모르는 건데 이런 게 있었나? 그럼 잠깐 넘어가 봐요. 가시광선 기형아? 자, 가시광선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가시광선에 노출이 되는데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도 충분히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극저주파라고 하면은 자, 극저주파가 포함된 전류가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런 신경, 근육, 망막, 심장박동 조절기 이런 데에 전기적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세포막에 영향을 미쳐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극저주파가 어린이 백혈병, 소아 백혈병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는 그룹 2, B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어린이 백혈병, 소아 백혈병과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자외선 피부, 눈이 주로 표적장기다라고 했던 거, 가시광선 조명 과다일 때, 뭐 시력장애나 시야협착, 망막변성, 수명 같은 문제들 있을 수 있고요. 가시광선 조명이 부족하면은 안장피로나 안구진탕증,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에 의한 백내장 대표적이다라고 했었죠. 4번에 식중독 잠복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비브리오증이라고 하면은 비브리오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보통 8시간에서 24시간 다시 말하면 24시간 이내에 보통 발병이 돼요. 48시간 아니고요. 살모넬라 식중독은 교재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중보건 교재에서는 1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일반적인 공중보건 교재들은 12에서 48시간 으로 보고 있고요. 예방의학 교재는 12에서 72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중간 잠복기까지는 얼추 맞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포도상구균 식중독 1시간에서 6시간, 노로바이러스 24시간에서 48시간. 그래서 가장 아닌 것은 비브리오증이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B형 간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 유발한다. B형 간염에 걸렸을 때 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수혈로 감염된다. 그래서 혈액을 매개로 감염이 된다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수직 감염을 일으키는 게 B형 간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임산부들에 대한 간염과 관련돼서 주산기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자, 산모, 모든 산모에 대해서 B형 간염,
항체 검사, 그 비형간염 걸렸는지 검사하고 아기들에게 예방접종하는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있죠. 감염자랑 식사한다고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워낙 병원균이 많다 보니까 살면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닌 것, 아닌 것, 수직감염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수직감염되는 감염병이었죠.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정책 수준이 모두 합쳐진 모양.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4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마무리 그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특강하면서 요 모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요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쭉 정리해 드린 내용인데 요게 바로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특강 들었던 학생들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 바로 생태학적 모형, 흔히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정답으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사회생태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지역사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차원적이다. 다양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의 수준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이런 개인의 지식, 태도, 행동과 같은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고 개인 간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조직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아마 이거 시험 문제도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보건이 생태학적 모형이다라고 보건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생태학적 모형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지역사회 수준이다라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지역사회 수준이고 건강신념 모형이나 범위론적 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모형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모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답 2번. 7번 문제, 교토의정서.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아마 시험을 보면서 이거 보긴 봤는데 좀 가물가물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토의정서에는 세 가지 메커니즘, 공동이행제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사업,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 어떻게 준수하고 개발도상국은 언제부터 지켜야 돼, 뭐 5.2% 미만으로 줄여야 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키기 위한 이제 좀 융통성을 열어둔 게 이 내용들이죠. 메커니즘들. 그래서 공동이행제도라고 하면은 부속서 원이 선진국들, 1차 의무 대상국들이에요. 그래서 당사국이 당사국들 간의 온실가스 흡수에 의해서 제거되고 배출원의 저감을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배출 저감 단위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서 얻어오거나 뭐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공동이행 제도고 청정개발 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해서 공인된 감축분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줄인 대신 우리가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배출권 거래 제도는요.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서 목표 이상으로 삭감을 했다. 5.2% 이상으로 더 많이 줄였다라고 하면 그 허용치 넘은 국가랑 그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우리 이만큼 남았으니까 너네 주고 돈 얼마 주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예요. 배출권 거래제도. 그러면 선진국인 A 국가가 개발도상국인 B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에 공인된 감축분 형태로 배출권을 받아오는 것은 청정개발 사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 염소 소독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염소 소독의 가장 큰 단점, 냄새가 난다,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발생이 된다, 부식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잔류 효과가 있다라는 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염소 소독법의 장점, 잔류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저렴하고 조절이 간편하다라는 게 장점이죠. 자, 다음에 수질 중에서 좋은 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자, pH가 너무 낮으면 물이 산성이에요. 좋은 물 아니고요. 자, DO, 용존 산소가 높고 BOD가 낮다. 뭐예요?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고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 굳이 그 미생물들이 산소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염물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산소가 많이 녹아 있다. 좋은 물이죠. 자, BOD가 높
높든 COD가 높든 둘 다 높으면은 물이 오염됐다. 유기물질이 많다. BOD가 낮은 건 좋지만 SS가 높다라는 것은 부유물질, 뭔가 둥둥 떠다니는 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좋은 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답은 2번. 자, 10번에 환자 대조군 설명 옳지 않은 것. 적은 수의 대상자로 가능하고 대조군 선정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단점이 있었고 희귀 질병 연구에 적합하고 적은 수의 대상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것들이 장점이었죠. 아닌 것 2번. 11번 보건지표 설명 옳지 않은 것.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국가 간의 비교로 적합한 지표다.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대표적인 그 지역의 보건 수준, 환경위생 수준 등을 나타내면서 인구 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비교 지표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알파 인덱스는 신생아 사망자 수를 영아 사망자 수로 나눈 게 아니라 영아 사망자 수를 누구로? 신생아 사망자 수로. 수로 나눈 거죠. 반대로 되어 있고요. 비례 사망지수는 뭐예요? 전체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 사망자 수. 그래서 높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 장수 인구가 많다라고 했고 비례 사망지수는 전체 사망자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의 사망자 수로 국가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알파 인덱스는 신생아 사망에 대한 영아 사망의 비, 그래서 신생아 사망자 수 분의 영아 사망자 수라고 했고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얘는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하지만 1에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례 사망 지수는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상 사망자 이 50세 이상인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서 국가 간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PMI가 높을수록 50세 이상에서 사망한 사람이 많다. 결국은 건강 수준이 높고 장수 인구가 많다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산업위생과 협회에서 유해물질 노출 기준 중에서 잠시도 노출되면 안 되는 거 TLVC죠.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TLVTWA 하면은 8시간 가중 평균치. 그래서 8시간 동안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계속해서 노출돼도 되는 농도고 TLVST은 15분 이내로 노출될 수 있는 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잠시도 노출되면 안 되는 거 TLVC죠. 정답 2번 이고요. 인공 능동 면역을 수행할 때, 다시 말하면 예방 접종을 할 때 생균을 이용하는 경우, 자 두창, 홍역, 폴리오, 일본뇌염인데요. 두창 생균이고 홍역 생균이고 폴리오 같은 경우는 세빈, 사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 세빈인 경우에는 생균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어요. 둘 다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죠. 그럼 14번에 이중맹검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이중맹검법은 임상시험, 실험 역학을 할 때 임상시험을 할 때 연구자나 또는 연구 대상자나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를 모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알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어스를 좀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실험자와 피험자,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과 연구 대상자가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게 진행하는 것을 이중맹검법이라고 했고요. 피험자 본인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 하면 얘는 단순 맹검인 거죠. 이중맹검은 둘, 그래서 피험자와 실험자 둘 다 모르게 하는 것. 실험자가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게 한다. 이중맹검은 둘 다. 보통은 이렇게만 하는 경우는 없죠. 의학통계자가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게 한다. 자 이렇게 모르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의학통계자까지 모르게 하면 그거는 삼중맹검이 되는 거죠. 삼중맹검이. 그래서 눈가림법이라고 하면은 피험자, 연구자가 치료 내용을 모르게 하는 방법, 정보 편견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단순 맹검, 이중 맹검, 삼중 맹검이 있다.
15번에 식품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자,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지 위생관리 기준이 아니에요. 식품위생관리의 과학성 확립하고 위해 요소 예방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서 관리한다. 모두 해썹, 위생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식품위생관리 해썹은 식품의 원료 재료 단계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는 거예요. 정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한 거는 우리 수업 때 문제풀이 같은 경우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던 건데 제조, 가공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이죠. 16번 인공 수동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인공이니까 인위적인 거고 수동이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나에게 넣어준 것이다. 질병을 앓고 얻는 면역은 뭐예요? 자연 능동 면역이고 백신 접종을 얻는 것은 인공 능동 면역이고 모체의 모유를 어디서 얻은 모유 수유를 통해서 얻은 것은 자연 수동 면역이죠. 면역 글로불린을 이용한 면역이다. 이게 바로 인공 수동 면역이죠. 정답은 4번. 다음에 17번 성매개 감염병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인데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 남용 우려가 있다. 이제 성매개 감염병 대부분 세균들이 원인균이고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 많이 하게 돼요. 회복하고 난 다음에 면역이 강해진다. 성매개 감염병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 면역만 형성이 된다. 내가 감염되어 있을 때는 더 이상 뭐 감염될 일이 없지만 회복이 되고 나면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보균자 색출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파 접촉에 의한 매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이 어렵다. 왜냐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답은 회복 후에 면역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회복되면은 다시 감염될 수 있다.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의 특징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서 재감염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 예방 단계 중에서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 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대표적인 2차 예방이었고요. 건강검진도 2차 예방이죠. 재활, 복귀 3차. 운동은 1차, 대표적인 1차 예방.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질병 자연사 5단계와 예방 단계는 수업 때 진짜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그대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19번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 2군 감염병에 대한 그냥 정의죠. 그래서 1군이라고 하면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감염병이고요. 2군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관리 가능해서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된다. 3군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감시하고 방역대책 수립해야 된다. 자, 4군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우리 지금 이 기출문제 특강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2020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내용이 싹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 고려하지 마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나 새롭게 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셔야지 이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법정 감염병에 대한 것들은.
20번 신공중보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 신공중보건이라고 하면은 질병의 예방, 1차 보건의료, 건강 증진 이런 것들. 특히 건강 증진, 뭐 건강 증진 도시, 건강 증진 활동과 관련된 보건을 신공중보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증진과 관련된 특히 개인 행태, 생활 습관 관리하고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의사의 전문적인 역할은 신공중보건 시대로 와서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죠. 의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서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아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번 신공중보건이라고 하면은 개인이나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이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북 경력 경쟁 의료기술직 기출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수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